오늘은 또 게스트가 누구예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 조인성 씨. 송승헌? 나오면 좋죠. 아이고, 잘생긴 남자 나오면. 아이고. 저 두 사람은.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차인태 씨네. 차인태 씨. 아이 차인태 선생님. 아유 차인태 선생님. 이렇게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자상한 아빠로. 정말 착실하게 정말 반듯하게 대단해요. 보통 이 가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다, 그치?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네, 이거. 넌 진짜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큰일 나. 정말 매장되겠다. 박수홍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첫 번째가 가난, 두 번째가 차태였어요. 아니 지금 왜 그래요? 매개감수 일을 시키라고 막. 까마귀 놓고 왔는데. 시끄러워. 아, 진짜 화났네. 혹시 나 때문 아니겠지? 아, 좀 자주 만나서 형한테 좀 얘기해줘요. 하나만. 아, 죄송합니다. 정말 특별한 손님이라고. 응? 어머나, 누구야? 네? 너 이 새끼야, 형한테 이렇게 욕하면 돼? 넌 그러니까 8년 동안 연락 꾸준했던 거야. AOA가 왔습니다. 우와! 어떻게 집에 이게. 성유리 씨랑 키스 씨. 그럼 요새도 서로 연락해요? 조인성 씨하고 친하다고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예능을 그만해야 되나?